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최근에 뭐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 오늘 뭐 고점을 찍고 뭐 시장 빠지면서 같이 눌리는 모습도 나오고는 있는데, 뭐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거고, 이번 주 시장에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놓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의 흐름 자체를 놓고 보면은 카카오 게임즈는 좀 상승이 나왔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나왔다가 그래도 최근에 다시 한번 들어 올리는 모습 자체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두 개 다 반대의 성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최고 매출 게임에 대해서 등수에 의해서 좀 갈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는 주가가 가는데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좀 작동을 한 거고,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원래 1, 2위 4년 동안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1위 자리를 오딘한테 뺏기다 보니까는 주가가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딘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반이라도 일단 뭐 확정 수익 지어 놓으시고,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반 확정 수익 지어 놓으시고 반은 더 끌고 가시면서 매출 순위를 단기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하락을 하는지를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뭐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매출액 자체가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좀 크게 성장이 되는 부분, 그리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에 있어서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를 뭐 딱 게임 매출에 의해서만 좀 재무를 기대를 할 게 아니라,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린 골프라는 신사업 동력을 확대를 하고 있고, 뭐 카카오 이제 VX의 신사업인 스크린 골프를 확대를 하면서 이제 골프 용품이라든지 영업 매출에서도 좀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보시게 되시면은 워낙 골프 인구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젊은 층에서도 좀 골프를 치는 사람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골프 이쪽에서도 매출적인 부분을 굉장히 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오딘 이 1위 자리를 안 놓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NC소프트에서 8월 달에 불소2가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눌림목이 있어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스크린 골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은 최근 흐름 자체가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더 간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자, 이렇게 좀 나눠서 보면은, 자, 결국에는 여기서 종가 라인을 좀 지지를 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한 단계 상승을 했고, 여기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종가 라인을 지지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면은,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종가 라인 자체를 좀 어느 정도는 깨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거를 3등분으로 하나 둘 세 개 3등분으로 나눠서 보면은 여기 95,000원 라인을 좀 지지를 하면은 충분히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좀 비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조정이라든지 눌림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VIP방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게임즈를 가지고 단타로 계속해서 수익적인 부분이 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뭐 처음 추천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뭐 끝까지 소량이라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20%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 그리고 여기서도 뭐 119,785원 그리고 129,000원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이 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단타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VIP 방에서는 워낙 좀 높은 위치에서 잡았기 때문에 단타로밖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끌고 간다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항상 여러분들이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VIP방 같은 경우에는 좀 단타에 목숨을 걸지는 않고 좀 항상 안정적인 종목을 좀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뭐 더 좀비 조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이렇게 보시면은 6월 9일 날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자, 결국에는 더존비존을 이렇게 좀 차트를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말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사시는 게좀 안정적이고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6월 9일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6월 9일날 8만 500원에 추천을 드려서 좀 크게 먹고 나온 부분,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수산중공업도 결국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3,790원 이하 아니면은 3,850원 이하라도 여러분들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5%, 6%대 안정적으로 좀 수익이 나는 게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좀 저평가받고 있고, 그다음에 차트적으로 굉장히 편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사시는 게좀 주식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지금 보시면은 뭐 1개월 44만 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뭐 4개월 하시면은 뭐 99만 원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비단 이거 너무 좀 비싸고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 항상 우리는 좋은 종목으로 잘 잡아놨기 때문에 편안해요. 종목들 자체가 굉장히 편안해요. 대한유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얼마에 추천을 드렸냐라고 하면은 25만 5천 원에 대한유아를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5만 5천 원이죠. 여기서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것도 똑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좀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잘 나오는데, 차트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오늘 28만 5천 원, 지금 뭐 5%대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 항상 바닥권에, 너무 바닥권에 있는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끌고 가실 수 있게, 직장인분들이나 어르신분들도 편안하게 자산을 늘릴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자체를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코스피도 하락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뭐 상승 종목이 굉장히 적어요. 하락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왜냐?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정에 있어서 분명히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 빠지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은, 지난주 후반까지 굉장히 열심히 달려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냥 한 템포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외국인 선물 매도량 자체를 보게 되면은 분명히 오늘은 조정을 주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지수의 변동은 맞추지도 못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조정 줄지도 우리가 뭐 정확하게 집어서 맞출 수는 없는데,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자라고 하면은, 이번 주빅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FOMC 그리고 GDP 발표가 아니라 미국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포커스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잘 맞춰 놓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요즘 이 시장 자체의 특징을 놓고 보면은 일부 종목들 가지고 굉장히 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이에 대부분의 종목들은 좀 침체 구간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핵심적이고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는 지수의 착시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반전을 좀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좀 지수를 연계시켜서 시장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ADR이라든지, 그다음에 RSI 이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은 또 7월달이 마감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8월달이 시작이 되는데, 최근 뭐 시장 조정으로 시장에 굉장히 싼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지수 상승이라든지 종목 상승은 디커플링이다, 딱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뭐 시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손해는 보지 않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뭐 시장 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자, 지금 인증샷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면은, 자, MPC 관련해서 지금 뭐 140만 원대 인증이 나왔어요. MPC가 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좀 메타버스랑 굉장히 좀 엮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에 메타버스가 너무나도 좀잘 갔던 부분이 있는데, 이 MPC 같은 경우에는 맥스트 지분을 이제 자회사가 보유한
했다라고 해서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형적인 이제 투자사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외에 기존 메타버스 테마 종목들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뭐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이프 시멘틱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엠게임 요 정도가 좀 편안하게 좀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는, 좀 이렇게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좀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MPC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가게 되면은 당연히 메타버스 테마들이 더 충분하게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뭐 한컴 MDS 같은 경우에도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 뭐 움직이는 부분은 있는데 좀 편안하게 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MPC를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거는 이제 물류 대란의 직수회로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뭐 지금 상승적인 부분에서는 메타버스를 엮이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좀 종목에 있어서 모멘텀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은 양쪽에서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뭐 비싸요, 회비가 비싸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44만원 제가 뽑아드리는 거는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뭐 문제도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1개월 동안 회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게 아니라, 아, 어떤 식의 종목을 좀 편안하게 잡는구나, 이 느낌만 여러분들이 찾아가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주말 영상에서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찝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오늘 뭐 7%대 이상, 그리고 오늘 뭐 고가를 보게 되면은 10%대 8,800원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주말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이쪽 라인에서는 굉장히 편안한 위치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 여기까지도 끌어올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데칼코마니처럼 여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단지 이만큼의 속도랑 이만큼의 속도는 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셔야지만 좀 편안하게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도 뭐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42만 5천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올라가는 거를 수익적인 부분으로 챙긴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우리가 뭐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분명히 뭐 나왔기 때문에 좀 속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빨랐지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거고, 수산중공업도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또 데칼코마니처럼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좀 속도의 차이는 있을 뿐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찾아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VIP방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초보자분들이나 어르신분들, 그리고 좀 직장인분들이 하시기에는 굉장히 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수산중공업 수익 중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고 싶고, 항상 좋은 종목 좋은 위치에서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